불황의 그늘 속에 사랑의 온도타 본기가 좀처럼 뜨거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목표액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했는데도 100도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도 큽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저소득층과 아동, 청소년, 노인 보호시설 등에 전달될 생활용품이 배분됩니다. 하지만 혹시나 물품이 모자랄까 걱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0일까지 공동모금회에 전달된 기부금품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83%에 머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목표액을 1년 전과 같은 66억 8천만 원으로 낮춰 잡았는데도 수은주는 예상보다 더 더디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등 기부처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내놓는 금액이 줄어든 탓이 큽니다. 지금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지금 기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기부액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번 달 말 마감을 앞두고 기업체 동료와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나눔 사업이 타격을 받진 않을지 노심초사입니다. 여가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이걸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보조금이 아닌 기부금을 통해 충당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밖에 이외에는 지난해 말까지 충북 사랑의 온도탑의 수은주는 64.7도, 사상 처음으로 100도를 채우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CJ 비뉴스 조윤광입니다.